일어나니까 새벽 2시에요.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온몸에도 발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올려놨어요. 따뜻하라고. 너무 아파요. 파스타미 언니가 요즘 많이 먹고 물을 잃고 팔까봐 먹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세포처럼 되고 싱글하면 큰 세포 먹어도 되니까 또 먹고 끓여서 먹으면 팔팔팔하고 면이 다시 재탕하는 거. 그래도 끓이면 물이 내 스며들어서 쪼그려 버리거든요. 그 얼음도 갖고 하면 다른 콜라도 좀 마시고. 얼음이 쪼그릴 것 같으면 금방 먹네. 온풍이 될까 설치 안 뜨거워. 따뜻해. 추웠더라. 바람이 튀어나와서 좀 뜨겁긴 한데. 아니, 저는 특별히 슬퍼졌다. 이게 마음에 들지. 파스타는 파스타구나. 맛있어요. 좀 밍밍한 건데. 너무 푹살만. 이렇게 파스타는 더 먹었지. 지금, 푹살만. 저녁에는 좀 싱거워서 크림스프를 넣었는데, 크림스프에 양궁이 좀, 크림스프 좋아하고. 크림스프를 넣으니까 이제, 똑같이 해도, 크림 파스타잖아요? 뭔가 그냥 아니 크림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크림 추가되는 거죠. 그냥 좀 빠르게 또 끓이면 좀 찐득찐득하니까 끓여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모자랑은 조금씩 추가시키면 되니까 먹고 끓여서 먹고 끓이면 되잖아요. 젓가락이 조금 더 넣어줄게요. 면을 타고 내려와요. 머리를 넣고 손가락으로 끓여놔서 좀 약간 쫀득쫀득해졌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아껴서 먹으려는데 안 되겠어요. 크림소스에 크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지? 물도 많으니까 좀 추가시켰거든요. 이게 괜찮을까? 먹어볼까? 이거 꺼졌겠다. 자동으로 꺼져. 살살 꺼져. 스프는 금방 익어. 괜찮을 수도 있어. 너무 많고 아 지금 예쁜 게 광고 아닙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스프 최고. 난 크림 스프 좋아해. 또 이게 스프니까 버리지 않잖아요. 떠먹어야 돼서 그리고 나면 국물 크림도 떠먹어야겠어. 스프도 아깝잖아. 빵이 있는데 찍어 먹어야겠다. 맛있어요. 많이 좋대요. 좋아요. 아침 더 든든하게 먹는지 따뜻해요. 좋다. 어제 너무 우울해서 울었거든요. 맨날 울어도 하나도 없어요. 새벽에 먹방은 맛있다. 스프 나오네. 많이 먹었어. 사실 다 먹고 끓여오는 스프 빵 먹을 거예요. 크림빵인데 정장이 있었던 정장이 있어요. 살짝 크림빵 한 개만 이렇게 찍어 먹어요. 오래된지 빵같이 생겼어. 곰팡이 남겼겠지? 살펴보니 괜찮겠죠? 흰색이 곰팡이니까 빵 가루니까 냄새가 이상한 거 보니까 곰팡이인 것 같아. 아닌가?
딴짓 냄새 괜찮은데. 좀 잘라먹을까요? 반 좀, 반만 잘라먹을까? 응. 냄새 이상한데 버리자. 근데 이건데 몸판이가 핀건지 안 핀건지 모르겠어. 제 코가 썩었나? 얘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먹읍시다. 크림스팡에 크림스팡 찍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많이 이상한 버립네. 맛있어요. 이거 찍어먹어. 뚫딱지 소리죠. 근데 맛있어. 큰 맛이 반죽. 최고야. 남은 건 또 저녁, 그, 스프에 끓여 먹으면 되니까. 빵과 스프의 조합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버려야겠어요. 곰팡이 핀 것 같아. 나는 많이 먹었나. 근데 맛은 있었어. 아, 버리고. 우유, 남은 거, 얼음을. 그래도 맛은 별로 없다, 이제. 시원. 상했나? 시큼한데, 약간. 근데 아직 먹을만해. 먹을만해. 건강주스 같아. 숟가락도 있었을 텐데. 갖고 올 걸 숟가락도 안 갖고 와가지고 숟가락 또 못 써먹네. 베이컨도 맛있는데. 이 스프는 떠먹어야 제 맛이거든요. 베이컨 스프로. 나무 면이라도. 근데 오뚜기 맛 진짜 난다. 크림스프에서. 이게 진짜 크림스프지. 이게 진짜 크림파스타 아니겠어? 크림파스타란 이런 거지. 알프한. 면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맛있어. 새벽에 든든하게 먹었다. 햄버거라고 하고 아직 안 먹었는데 유통기한 지났을래나 하고 봐야겠어. 21시까지 21일까지 21시가 아니라 오늘 며칠이냐 내일까지네요. 다행이다. 내일까지 몇번 돌려놨는데 상황 불고기 먹고 창녕양파 3240초? 내일 점심으로 그냥 내일이래. 오늘 점심으로 먹어야겠다. 제가 또 뭐 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바본가 봐. 이거는 회사에 가져가서 초콜릿이랑 먹을까요? 집에다 두니까 잘 안 먹게 돼. 아직 안, 우유가 안 상하긴 한 것 같은데 얼음에 담궈서 먹으면 또 시원해지거든요, 금방. 얘는 집게로 집어넣어야지 안 떨어지지. 뭐 하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끝났어. 나 생리 때문에 또 기억력 안 좋아져갖고. 근데 그 와중에 맛있어. 다 먹었으니까 치워줘. 맛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샷하고 뭐 치워야지. 요즘 그래도 물건 잘 챙겨 먹는다. 먹어야겠다. 안되겠어. 맛있게 먹자. 스프도 먹어야지. 싹싹 먹고
끝난 거야. 그 회사를 한다. 회사를 가서 흉내니까 정신이 방에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에 덮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갖고 왔어요. 새벽에 든든하게 먹기. 왜냐면 아침하고 점심 얻어먹고 어제 점심에 좀 얻어먹고 저녁을 안 먹고 잤어요. 몸이 아파서. 얼마 양도 안 되니까 스프가 또 은근 양이 많이 없어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물이 조금 덜 들어가게 덩어리져서 그게 좀 맛있어. 약간 쫀득쫀득한 맛. 짜긴 한데 맛있다. 베이컨이 때문에 간간하고 짭짤해. 맛있어. 그래도 아침부터 좀 든든하게 먹으니까 좋은데. 덩어리가 좀 덜 풀린 애들은 물 조금 더 붓고서 먹었는데. 맛있어. 시럽 맛있어. 그냥. 최고야. 이런 거 먹어야지. 근데 공포하기 좀 좋다. 혼자가 남은 게 있을 텐데. 인형 귀엽죠? 이 순서 귀여워. 오늘 밤 치웠어. 비밀. 내가 회사에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잊지 말자. 회사보는 불편해. 안 할 거야. 그냥 남은 게 있었을 텐데, 어디 갔을까? 맨날 뒤로거리면 안 되는데 눈멍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 생각을 다 먹었나? 콜라를? 다 먹었나 본데? 단풍이 아쉽다. 전 탄산도 좋아하거든요. 보면 안 좋긴 해 탄산이. 근데 그래도 맛은 있는걸? 단풍기 따뜻해. 장갑 햄버거랑 같이 챙겨가야지. 책에도 좀 꺼내줄 거야. 집어넣어놨더니 또 꺼내기도 했더라고. 우유도 챙겨야겠다. 초콜릿도 챙깁시다. 같이 먹게. 오늘부터 그래도 4시까지 근무해요. 왜냐면 3시까지 2시간 쿨 시간 채우면은 4시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야 집에도 일찍 가지, 그쵸? 일찍 가면 좋지, 집에.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 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 피곤해, 항상. 항상 피곤해, 항상. 너무 어지럽고 막, 요새. 마감이고 뭐고 다 깨려치고 싶고 한데, 돈도 많이 안 벌리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맞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막 숨이 때문에 고맙고 정신없고 졸려서 돈이가 문제긴 한데 너무 힘들어. 약한 소리 맨날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요. 근데 막 너무 힘들어. 오늘 몸이 너무 아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열심히 잘 먹었고요. 콜라 남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보여서 아쉬워요. 남은 얼음에다가 좀 먹으면 맛있었을 텐데. 얼음이 조금 아까운 느낌? 목 마르니까 이거라도 얼음이라도. 여기다 우유를 지금 좀 먹자. 이거 조금 마십시다. 우유 말라야지. 이게 내가 먹으려고. 이거 우유는 한 통 더 넣을게요. 이게 참 잘 안 넣는 거. 이거 우유를 안 달라고. 아니, 안 상한 것 같아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마셔버리게. 이미 얼마 안 남았어. 그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해서 가져가서 콜리시럽 먹어야 돼요. 해버베이크. 키켓 시럽. 아이고, 너무 아파.
좀 이따 시원해지면 먹읍시다. 아니 진짜 시원한가? 지금 먹어보자. 다행히 안 상하고 지금도 마실만해. 이거 얼음 조금 녹으면은 시원하게 마시고 자야겠다. 몸이 아파. 좀 챙길 거 챙기고 가방에다가 챙길 거 챙기고 잡시다. 선물 받아주신 일 저도 슬슬 가져올게요. 원래 못 보는 분위기는 좀 저 안에 있어가지고 꺼내기 힘들어. 이건 후시로 가져갑시다. 크림이 많아. 메이크 아몬드? 네, 크림이 메이크 아몬드. 이 집에서는 너무 아프면 핫초코도 마세요. 우리에서 핫초코도 마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못하지.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야지. 출근까지 오늘 안 했는데 이거 좀 자르겠어. 제가 온풍기로 바짝 말렸던 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먹고 싶어서. 오늘은 얼음 남은 거랑 갖고 왔더니 이거만 먹게 밍밍해서 귤도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얘를 까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별로 안 좋네. 이게 안쪽에 좀 덜 말랐어요. 바짝 말라 마시면 어떡해. 그쵸? 이게 건조해야, 살짝 건조해야 맛있거든요. 이거는 줄 하나하나 펴갖고 다시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반만 먹읍시다, 반 개만. 왜냐면 좀 지금 맹맹, 그, 우유만 먹어도 그래. 줄을 조금 더 말려요. 이거. 다른 줄도 좀 마르기 쉽게 반을 쪼개서 말릴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잘 안 익어. 귤이 잘 안 말라. 차라리 완벽하게 그냥 있는 걸로 익혀보고 싶어. 쌀쌀 바람으로 익혀봅시다. 건조하게 살짝. 저는 이제 건조된 귤을 먹어볼게요. 겉은 바닥 속은 같이 좀 많이 익었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해지고 그 익었어. 말려갖고 먹어.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또 왠지 차가워지나 봐.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말린 귤 맛. 건조된 맛. 짱인데? 최고의 자연의 맛. 두 개는 우유에 탈게요. 너무 싱거워. 싱거운 건 못 참지. 덩어리치기에서 먹어야겠다. 맛있어. 말린 줄 맛나요. 칙 떨어져. 이게 진정한 상우도 같은 맛이지. 솔직히 맛있어. 양이 적은 게 좀 아쉬운 느낌? 귤 덕분에 맹맹한 우유 다 마셨다. 얼음도 같이. 귤도 약간 젤리 식감. 포테첼 나이다, 포테첼. 약간 포테첼 물감 맛이거든요. 따뜻한 바람, 드라이기 같은 걸로다가 아니면 전기장판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귤을 말려서 드셔야지. 진짜 찐으로 맛있거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다 먹었다. 끝이지. 비원 뿌리자. 귤은 말리면 말릴수록 맛있어. 그냥 익히는 느낌? 귤을. 프라이팬에 데워서 달궈 먹으면 되겠다. 그쵸?
줄이 잘 안 익으면 그 차들이 뜨거운 바람보다는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구워서 먹으면 되겠네. 그럼 맛있겠다. 아이고, 추워. 저는 네, 접어서 좀 보관하고 떨어질까봐 이 상태로 그냥 떨어질까 네, 한번 접고 두번 접고 꿀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양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머리부터 떨어지지 말라. 아니면 과대포도 그냥 옷도 그런 게 없어. 입고 먹는 게 옷도 이렇게 접어서 또 양 은근 많아. 3인분, 4인분 넘게 나오겠는데 4인분이잖아요, 그쵸? 저 예전에 프라이팬에 이거 4인분인지 모르고 다 넣어갖고 다 먹었었는데 돼지야 돼지 무슨지 배부르더라고. 물개도 물이라서 맛있었어. 물 거서 물이랑 먹으니까 금방 먹었어. 어쩐지 배부르더라고. 살도 찌고. 그래서 그냥 이번엔 좀 나눠서 먹을게. 살찌면 안 되니까. 하, 전 이렇게 해갖고 지금이 아까 1시였잖아요. 2시인가? 근데 지금 3시 18분이거든요. 잠 들어. 화장실 갔다가 자야겠어. 그냥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봐요. 사장님한테도 딸기를 받았어요. 여기 감독이가 주더라고요. 걔 이득. 나한텐 이득이지. 먹어야지. 맛있어. 예쁜 모양 다만 같은 게 당으로 먹고 싶은 맛이다. 맛있어. 하고싶어 딸기. 비싼 맛. 만족스러워. 맛있어. 만족. 가야지. 이니까 맞답니다. 보내드릴게요. 저 저녁을 먹어야지. 오늘 콜 진짜 열심히 했어. 계약이 안 나왔지만 그리고 청약 처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개고생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유지한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수익도 돈 때문에도 힘들고 먹을 건 이거밖에 없어. 저번에 햄버거 사놓고 안 먹은 거 편의점에 샀는데 그때 영상 안 올랐잖아요. 안 먹었거든요. 유통기한 내일까지로 먹고 치우고 퇴근하려고 저녁 먹기 전에. 이게 제 저녁이에요. 가난하죠? 아, 오늘 그래도 이번 달에 월급 좀 많이 받나 했는데 청약 처리가 들어와서 또 월급이 삭감이 되겠죠?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요 고객님 약속도 안 지키시고 유지한다 해놓고서 나만 시장님한테 혼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 오늘도 이렇게 이겨내서 네, 수익을 좀 벌면은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네요.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 줄이야.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네. 버는 돈도 많이 없는데 고객님들도 돈이 없으니까 청약 처리를 하시겠죠. 근데 나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 너무 힘드네요. 마감을 반성이 나올 줄이야. 유지한다더니 진짜 배신감 너무 쩌네요. 어제도 말이 많았는데 이거 먹고 집에 갈게요. 아 너무 힘들다. 얘 초콜릿 자꾸 못 바꾼 거예요. 맛있겠죠? 밀크쉐이크 때 메이크 초콜릿도 얼마 안 나요. 양이 너무 없어서 안에 씹혀서 초콜릿도 건더기가 있어갖고 먹으면 씹혀서 맛있어요. 나랑 먹으면 하거든요. 맛있거든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인덕션을 인덕션을 내 태워 먹어가지고 닦고 우유에 얼음까지 이거 쏟아줘. 회사에서 안 쓰는 주머니 가져왔어. 아 쏟아져 내렸어. 넘어갔네. 제 피규어가 다시 붙여줘야지. 아 됐다. 딸기 먹었던 거. 아이고 정리를 좀 하던가 해야지. 너무 힘들다.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아,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드디어. 아, 힘들었다. 그냥 먹어도 되는 우유에 꼭 음식을 첨가하고 과일을 첨가하는. 이번에 바나나에다 우유를 넣어서. 그래도 그냥 그런저런 맛인데. 아니야, 근데 먹어봤어. 저번에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설탕도 안 들어가서. 꿀에 넣으면 좀 괜찮을까? 아니야, 바나나 그냥 먹읍시다. 우유에 넣을까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맛이 없었어. 그냥 바나나랑 우유랑 따로 먹을게요. 우유를 가져왔지. 힘들다. 네, 포장 온 거 뜯었거든요. 방금 뜯었는데. 오늘 온 거는 빼곡이에요, 빼곡. 빠라밤. 우유 치우고. 빠라밤. 하루 베이크. 저는 대가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워리. 워리. 제가 오늘 인육전을 찍어줬어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ASMR을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따로 영상 올릴 거예요. 왜냐면 ASMR은 소리,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작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크게 얘기하고. 제가 크게 얘기하는 중이라 조금은 더 찍으려고. 귀엽죠? 비교가 좋으시군요. 먹어볼까요? 아유, 흘렸어. 완전 단추. 맛있다. 단 것만 빼면. 맛있는 거. 겉에 탄 건 이렇게 튀어나와서 빼면 돼. 잘라내도 돼, 가위로. 근데 좀 귀찮아서. 줄도 잘 나오고, 아니 줄이 즙도 잘 나오고 탄 것도 떼지고 맛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꿀 안 발라도 되는 진짜 단맛이야. 맛있어. 그냥